안녕하세요. 지승현입니다. 오늘 아침 첫 소식은 비 소식입니다. 밤사이 중부지방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흙더미가 쏟아져 내려 도로가 막히고 하천 도로가 물에 잠겨 통제되는 등 전국에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송무빈 기자, 밤사이의 비 상황 전해주시죠. 밤사이 장맛비는 서울과 경기 등 중부 내륙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어제 오후 7시쯤 경기도 안성시 45번 국도 장서교차로 인근 4차선 도로에 1톤가량의 토사가 흘러내렸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해당 구간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충청권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대전 하상도로에서 천변까지 2km 구간 등 일부 도로가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통제됐습니다. 오늘도 전국의 장맛비가 계속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 발효됐던 호우주의보는 오전 4시를 기준으로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인천과 경기, 강원, 충청도 일부 지역에 국지성 폭우가 예상돼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서울에도 호우주의보가 다시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서울은 오늘만 50에서 100mm의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됐고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 충청 북부 일부 지역에는 내일까지 최대 150mm가 넘는 비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상청은 폭우로 인한 시설물 피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TV조선 송무빈입니다.